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9장에서 10장의 통숙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귀한 공동체가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거리낌없이 행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통탄하며 망연자실합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더 나아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것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하는 동족들의 죄에 대해 어이가 없어 망연자실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범죄 사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두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며 손을 들고 통렬히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로 인해 에스라가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때 에스라의 기도의 주어는 죄를 지은 이들을 지칭하는 그들이라는 3인칭이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또다시 용서를 빌기에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수룹바벨 성전 기발 위에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 리셋을 진행합니다.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은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후 에스라의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는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에스라의 중보 기도로 시작된 귀한 공동체의 회개와 개혁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준 사법권으로 귀한 공동체 전체를 3일 내에 집결시킵니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앞장서 결심합니다. 스가냐가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을 내쫓을 것과 율법대로 살 것과 더 나아가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도울 것도 약속합니다. 스가냐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자 에스라가 결단을 내리고 모임을 소집합니다. 에스라는 3일 내에 귀한 공동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귀한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이 준 사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3일 안에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의 개혁 명령과 큰 비로 인해 두려워하며 크게 떨며 에스라를 기다립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라의 제사장 나라 신앙 개혁 운동은 3개월 만에 결과를 만듭니다. 3일 안에 모두 모인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의 개혁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에스라가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자를 끊어버리라고 명령한 것은 순수한 신앙 회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에스라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낸 자들을 파악하고 명단을 모두 확인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75일 에스라 9장.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를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텔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수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테아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스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함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레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레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디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